네, 저는 어저께 둥본이랑 병원 가서 의료 진료 받은 거 그거 영수증 떼서 네, 나머지 그 건강보험 공단에서 필요한 서류는 팩스로 미리 보내놨고요. 그래가지고 오늘 의료비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. 작년에는 제가 30만 원 받았거든요. 근데 올해도 아마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다고 하네요. 비슷하거나 뭐 조금 한 2, 3만원 더 오를 수도 있겠죠? 물가가 올랐으니까. 네, 그렇게 해서 복지사님 만나서 잘 신청했고요. 네, 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청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신청해서 또 받으면 좋잖아요. 병원비도 무시 못하는 분들인데. 네,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이게 사업이 시작되면 거의 한 달 이내로 신청이 다 끝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미리 알아보시고, 네. 이게 예산이 소진 시에는 더 이상 신청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빨리빨리 신청하세요. 저는 동묘에 왔어요. 제 영상에 거의 한 70% 나오는 동묘. 또 왔네. 오늘은 여름 티셔츠 이런 것 좀 보려고요. 동묘 갔다가 벌써 집에 가는 길이에요. 동묘에서 산 것도 못 찍었어요. 맨날 쇼핑하는 거 찍는다 그러고 막상 가는 옷 고르느라고 못 찍네요. 오늘은 신랑 거 옷세개랑 제 거 운동할 때 입을 라시 하나 썼습니다. 전부 2만 원 알차게 쇼핑했고요. 오늘이 날이 되게 더워요. 근데 제가 그 대중교통에서 약간 증상이 올라오는 게 여름에 좀 심하거든요. 근데 어제도 벌써 지하철에서 멀미가 나가지고 또 식은땀 날라고 그러고 참 알 수가 없어요. 왜 그런지. 원래는 겨울에 증상이 더 세진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름에 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. 아무튼 그리고 또 요즘 그 증상도 누워있으면 가슴에 이렇게 돌이 누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. 그 증상도 또 나타나고 지금 좀 그래요. 저는 여름이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.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네, 그래서 겨울 동안 증상이 많이 호전됐나 보다 했던 게 여름이 되니까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.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러네요. 네, 오늘 그 료지원비 신청 다 마쳤고요. 이제 뭐 한 5월달에나 입금이 될 거라고 하니까 작년에는 30만원이었는데 올해도 아마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올라가거나 할 것 같다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. 네, 저는 가서 오늘 산 거 이거 빨래 좀 하고요. 집에 가서 잠깐 마음 좀 진정시키고 운동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